그래서 경성 수복하고 이 다음에 최영은 중앙정계에 진출을 합니다. 이제 군인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이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민왕이 안동에 있다가 경성을 수복한 다음에 이제 경성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 경성 개경에 거의 다 와가지고 흥왕사라고 하는 절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절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김용이라고 하는 이 공민왕의 측근인데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시세를 이렇게 읽은 거예요. 아마 홍건적을 격퇴한 다음에 고려의 외교가 친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홍건적과 계속 싸우려면 원나라의 도움이 필요할 거고 그렇다면 원의 영향력이 다시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 원은 뭐죠? 몇 해 전에 공민왕이 황후를 죽이면서까지 내쫓은 그런 세력이잖아요. 이 세력이 다시 고려에 돌아온다면 공민왕의 지위가 아마 불안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지? 저 공민왕을 먼저 죽이고 내가 원의 지지를 받아야지. 아,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흥왕사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공민왕이 거의 죽을 뻔해요. 환관이 공민왕하고 이 체격이 비슷한 환관이 왕의 침대에 누워있다가 진짜 칼에 맞아요. 이거 안 바꿨으면 정말 공민왕이 죽을 뻔한 거죠. 이렇게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개경으로 급히 구원 요청을 해서 최영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김용을 진압을 합니다. 이러면서 최영이 이제 세 번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자, 이때부터 최영의 권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표현으로 방약무인했다. 방약무인은 주변에 마치 사람이 없는 듯했다. 그냥 주위 사람 다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지위에 올랐다는 거죠. 어째서 북왕이 총애를 해서 나를 구해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도 정방제조라고 하는 데 오르는데 이 정방제조가 뭐냐면 정방이 뭐죠?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던 관청이에요. 여기 제조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가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모든 관리들의 인사를 전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생명은 승진 아니에요. 승진, 관리들에 대한 인사가 그만큼 중요한 권력인데 최영이 이거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왕의 총애를 믿고 방약무인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영의 이미지하고는 아주 다른데 일단 이때 최영에게 1차 인생의 전성기가 왔던 겁니다. 반면에 이성계는 개경을 수복한 다음에 곧바로 함흥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하추라고 하는 원나라 관리가 세력을 넓히면서 공격을 해왔거든요. 이 나하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사람인데 이때 이성계가 나하추의 침략을 막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나하추의 침략을 막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성계가 그 당시 함흥에 있었다. 최영은 개경에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나지 못했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만날 기회가 정말로 생깁니다. 고려가 막 어수선하잖아요. 홍건적 때문에 난리가 나고 국왕이 피난 갔다가 오고 군대 모아서 홍건적 몰아내고 이런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서 원나라 기황후가 아들, 자기 황태자예요. 자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위해서 복수를 하지 않느냐. 내 그 오빠들이 다 죽었던 그 일에 대해서 왜 복수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원나라 군대가 고려를 침략해오는 일이 생깁니다. 먼저 고려를 공격해오기 전에 공민왕을 폐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국왕을 세우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그 새로운 국왕이 덕훈군이라고 하는 고려 왕족인데 이 사람을 앞세워서 그 일찌감치 몽골에 그 붙어 있었던 최후라고 하는 이 친원파가 이 군대를 지휘해서 만 명의 군대가 고려를 침략해온 일이 있습니다. 의주에서 이걸 막았는데 고려군이 패배를 해요. 그래서 안주라고 하는 곳까지 후퇴를 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안주는 여기예요.
그리고 원나라 군대는 의주에서 고려군을 이긴 다음에 선주에 주둔하고 서로 대치를 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고려 국왕이 믿을 사람은 최영뿐이다 해가지고 최영을 안주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함흥에 있는 이성계의 군대를 안주로 오게 해요. 그래서 최영의 군대와 이성계의 군대가 안주에서 만나게 됐는데 거의 확실하게 이때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거예요.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만남은 이때일 겁니다. 이 두 부대가 연합을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수주, 달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원나라 군대를 격퇴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전투가 고려와 몽골의 마지막 전투가 되는 셈이에요. 첫 전투가 1231년에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6차 침략이 있었고 한동안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는데 이 원나라 군대와 마지막으로 전투를 벌인 것이 이때 수주 달천 전투였다. 최영의 나이가 49살, 이성계가 30살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이성계는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함흥으로 돌아가요. 개경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계속 함흥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개경에서 볼 때 이성계는 저쪽 변방에 그냥 믿을 만한 장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최영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부터 고려는 왜구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최영과 이성계가 모두 이 선봉에 또 서게 되는 거죠. 원나라 침략을 물리친 다음에 사실은 이게 공민왕에게 자신감을 준 거예요. 개혁 정치를 해야 되겠다. 신돈을 등용하는 게 이때 일입니다. 1365년에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해서 개혁 정치를 하는데 이때 신돈 개혁 정치 아래에서 최영과 이성계의 운명이 아주 달라집니다. 먼저 최영은 신돈이 개혁을 시작하자마자 지방관으로 쫓겨나요. 경주까지 쫓겨납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영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면 최영이 그 전에 정방 제조하면서 권력을 누렸다 이 얘기 했잖아요. 자, 이런 권력자들을 몰아내야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지방관으로 쫓겨나고 관직을 빼앗기고 재산을 정몰당하고 이런 시련기를 겪게 됩니다. 최영의 힘이라고 하는 게 공민왕 때까지만 해도 자기 세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정방제조가 되어서 방향무인했다라고 한 이때도 공민왕의 총애를 믿고 그러니까 왕의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존재였던 거죠. 아직 사병이 막 강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공민왕이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최영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는 개혁을 못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이제 토지와 노비 문제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최영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개혁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내가 찾아서 이 사람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돈이니까 신돈에게 권력이 이동을 하게 되면 최영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관리로서 갖고 있는 권력이니까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권력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정점에 국왕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성계는 신돈 집권 아래에서 자 고려가 군대를 파견해서 어디까지 북상을 하냐면 저기 요양까지 북상을 합니다. 동령부를 공격한 거예요. 원래 동령부는 고려 그 영내 서경에 있던 건데 충교랑 때 이미 고려에선 떠나서 요동에 가 있었거든요. 이 요동 지방의 요양 여기에 있던 성을 이성계 군대가 점령을 합니다. 아, 이거 우리가 나라 바깥에 있는 그 어떤 땅을 점령했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 더군다나 성공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세를 부를 만한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성계가 곧 돌아와요. 그 지역을 고려 땅으로 만들지를 않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당시 상식으로는 당연한 일이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근대에 우리가 국경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야 라고 하기 전에는 땅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게 아니고요. 노동력으로서의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성계가 거기까지 왜 갔을까? 그 지역에 잡혀가거나 또는 스스로 간 고려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영토를 넓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거기까지 갔다가 점령까지 했다가 그 지역에 머무르지를 않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 사람들을 데리고 고려로 돌아온 거죠. 이것이 이 작전의 당초 목표였던 거고 이성계는 그 목표를 충실히 수행을 한 겁니다. 신돈 집권기에 최영은 탄압을 받고 이성계는 중용되고 명함이 갈리죠. 그러다가 신돈이 공민왕에게 등용이 되어서 개혁정치를 추진하던 중에 6년 만에 제거되죠. 이거는 개혁에 대한 반대 세력의 모함. 자, 이런 거였는데 신돈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막 돌고 공민왕한테 그런 모함이 들어가고 여기서 나온 말이 그거였죠. 삼민성호. 삼민성호. 세 사람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는 전에 공민왕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신돈이 제거되자마자 즉시 최영이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복직되고 개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치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어떻게 됐을까요?